안녕하세요. 레츠 아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도시괴담 하나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일본의 도시괴담 키사라기 역입니다. 존재할 리 없지만 존재하는 역, 그러나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처럼 미스테리나 오컬트 요소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들어본 이름 키사라기역. 오늘은 그 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2004년 1월 8일 자신을 하스미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후 11시 40분 신하마마츠역의 전철에 탑승하여 시즈오카의 한 사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출퇴근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열차가 20분간 멈추지 않고 달리며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전철이 멈추고 하스미가 내리게 된 역은 키사라기역.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인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없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상가 들뿐이었고 공중전화나 택시 또한 보이지 않으며 백텐을 눌러봐도 장난 전화 정도로만 받아들이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한국에서는 119나 112지만 일본은 백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스레드라는 게시판에 작성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댓글로 그녀에게 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지만 하스미는 공포에 압도되어 뒤도 못 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의문의 북과 방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선로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하다라는 말도 들려오죠. 역무원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알고 보니 다리가 하나 없는 외다리 노인이었고 잠시 딴 곳을 쳐다보는 사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스미는 여기서 고립되느니 차라리 이전 역까지 걸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 1시간여 동안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지나가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고 급하게 손을 흔들어 도시까지만 태워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자 차량의 주인이 하는 말은 히나라고 합니다. 다행히 차로 비즈니스 호텔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동승을 했지만 차에 타자마자 느낀 것은 알 수 없는 산길을 미친 듯이 달리는데 기분이 쎄해진 하스미가 운전자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따지면서 쳐다보자 뭔가에 홀린 듯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스미는 운전자가 코너를 돌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순간 밖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스레드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하스미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9일 새벽 3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키사라기역의 괴담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굳이 키사라기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음에 6가지 특징을 갖게 되면 키사라기역의 괴담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철 내부에서 졸음이 와서 졸다가 깨어나면 무인역에 도달하게 된다. 두 번째, 무인역의 익명은 히라가나인 경우가 많고 한자인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전철은 평소의 역간 주행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달리며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전철 내의 시간이나 괴담 주인공이 인지하는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이 생각나는 구절이네요. 다섯 번째, GPS는 에러를 일으킨다. 여섯 번째,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여섯 가지가 부합한다면 키사라기역의 괴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얇은 일본어 지식으로 제 나름대로 풀이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줄여서 카나와 가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나무 목자가 될 수가 있고 기운 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역사의 이름 특성상 나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 목의 키가 맨 앞글자인 키가 될 것 같고 사라는 단어는 죽을 사가 있어 기본적으로 죽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나무가 죽은 이라는 숙어가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라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죽은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무 접시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사라는 접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기라고 읽게 되면은 기원전 할 때의 기와 기운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무 접시의 기원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해석인 듯 해서 저도 민망하네요. 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어로 키사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음력 2월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합쳐서 해석하면은 2월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 추측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구글링을 해봅니다. 히나라는 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나역을 찾아봤는데요. 일본 시즈오카현의 후지시에 위치한 가쿠란선의 역으로 무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키사라기 역이라고 검색해도 히나역이 지목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구글 지도를 검색하다 보면 히나역에 대한 일본인들의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침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키사라기역에 가깝다고 하는 역, 키사라기역은 도시전설의 역이지만 한때 히나역에서 분기하던 화물선로 중 하나가 2차원선인 키사라기역으로 통한다는 전설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사라기역은 세기의 치철이라고 불린 광명전기철도의 카기사카역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 히나역 자체가 키사라기역이라고 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죠. 과연 하스미가 겪은 미스터리한 일은 진짜였을까요?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행만불 미스터리 레츠아빠였습니다.